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거를 어떤 그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그 어려운 그런 그 문제였습니다.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그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안부 그런 문제로 피해받은 다른 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좀 해달라. 우리는 그돈 안 받아요. 뭐 그것도 소녀상을 철거하게 되면 그 돈도 준다.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사제입니까?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한겨레 한승동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창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 그 12월 28일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또 지금 무효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 합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고요. 한일과거 청산에서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그런데 일본의 사과와 책임 인정 부분이 그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측면이 없고요. 매우 불충분한 사과, 그 다음에 책임 인정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반해서 한국 정부는 아주 많은 것을 보증해 줘 버렸어요. 과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우선. 그러니까 과거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돈까지 받는 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돈도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배상금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과거사 인정과 배상 그걸 전제로 한 어떤 돈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뭡니까 이게 지원금처럼 그다음에 액수도 10억 엔이라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라리 우리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돈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치적 정권 차원의 어떤 정치적 합의나 담합으로서는 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정권과 함께 이 합의의 효력 끝날 거다. 지속될 수 없다는 합의다 기본적으로. 그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담화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를 이번 정부가 해결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 민간의 운동으로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일본에 이 상당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부분을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한 게 뭐냐. 시민단체들이 진전을 못 시킨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한 게 없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못한 것이 아니고 아니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애매한 합의를 도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한일 과거청사 문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달라, 정의롭게 해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겁니다. 네. 65년에 덮어놨던 문제가 이만큼 주목받고 이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된 것은 바로 그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 노력을 이번 합의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 같은데 저희도 아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이 문제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네. 김학순 할머니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게 1991년입니다. 네. 91년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현이 말하면 87년 체제 이후에,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터져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걸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근데 이미 왜냐하면 이걸 입 밖에 내면 65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정권이 네. 그걸 용납하지도 않았죠. 네, 그런데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1993년에 코너 담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피해자들에게 그 내각 총리 대신의 명의, 내각 총리 대신 명의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하고 이번에 합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일본 정부로서의 책임 통감이라는 부분은 95년 편지에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각 총리의 신원으로서 사과 반성한다는 부분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달라진 부분은, 95년 당시에 국민기금 때의 편지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되어 있던 거에서 해서 도의적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게 달라진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기자회견 직후에 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회담을 했어요. 근데 그 전화회담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문제는, 법적 책임 문제는 65년에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책임이라는 걸 인정했지만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의적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근데 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의적 책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93년과 95년 수준에서 전혀 앞으로 나간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노다마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한 부분들이 있어요. 코노다마에서는 일본 정부와 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소의 설립, 운영, 위안부 연행과 관련해서 본인의 뜻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위안소의 생활, 위안소에서의 생활이라는 것도 강제적인 상황 속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코노다마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역사 교육하겠다, 그다음에 역사 연구하겠다, 그리고 추모 사업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에서는 일본 측에서 역사 교육이나 역사 연구를 하겠다는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고요. 진상 규명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다 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93년 단계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한 가지 95년도 그 여성기금하고 아시아 평화 여성기금하고 다른 점이 제가 기억하기로 있다면은, 그때는 정부가 그 기금이라는 형식으로 돈을 이렇게 지불하려고 했을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물론 정부가 사주하고 일본 정부가 사주하고 사실은 간접적으로 돈을 줬지만 어쨌든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정부가 주는 형식을 취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억 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정부가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돈을 주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10억 엔이라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 이건 그 불가역적인 합의다. 다시는 꺼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걸 하나의 보증 수표처럼 하나의 정금으로 삼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면 그 1월 13일이죠. 일본 집권당의 의원은 이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는 직업적 매춘부들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일본의 책임으로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망언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합의에 따르면 이런 망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그 일본 군량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2014년 6월에 그 요청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연대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일본 군량부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문이 있는데, 거기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번복할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사죄입니다. 네. 사죄. 해결이 아니고. 사과를 불가역적으로 해라 라고 해서 불가역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정부가 그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사죄를 했으면 일본의 공무원들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절대 내놔서는 안 되고, 내놓는다면 공무원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일본의 시민들이 그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일본 정부가 그때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반박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불가역적이라는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전혀 반대의 뜻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도 이 합의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일본의 중요한 위원이, 육선의 중요한 위원이 그 망언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 사쿠라다 위원이라는 사람이 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제2차 아베 내각 때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육선의 중요한 위원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적지 않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직업적 매수청부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당연히 그 불가역적이라는 해결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인정 부분에도 걸린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과 또 연결이 된다면 한국 정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외교부 대변인은 망언이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대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꾸가 아니고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이 일본도 지켜야 될 의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관방 대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사과 그리고 책임 인정을 명확하게 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해준 것이냐, 그렇다면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게 합의 이후에 그런 일본의 대응은 계속 되풀이된 거예요. 네.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그런 발언, 그 의원의 그런 발언도 어떻게 보면 일본 지금 아베 정권 거의 모든 강요들의 기본 인식이고요.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었고, 강제력은 없었고, 자발적 매춘 보고 돈벌이 하러 갔다. 지금 그 배상 청구 소송하는 것조차도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거다 하는 식으로 계속 모멸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발표되고 나서 이 무엇보다 이 합의에 이제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되면서 뒤늦게 이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할머니들 특히 혼자 사시는 자택을 방문을 해서 일일이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예, 보세요?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했다시피 이걸 이제 국회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외교 관리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평소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다니고 상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다면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천히 알아다가 이제 무슨 지시가 떨어졌는지 처음에는 아마 그 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몇 분 계신 데서 아마 그 얘기했다가 아마 퇴짜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겠다 싶으니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근데 개별적으로 그 정부 관료나 고위 관료를 맞이하는 개별 할머니 피해자들로서는 굉장히 그 심적 압박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당연히 뭐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개별 격파식으로 정부가 이게 떳떳하지 못하게 그런 공작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할머니들을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재단을 만들려면 피해자와 그다음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협조가 없으면 재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재단을 만들 수가 없으면 10억 엔을 받을 수가 없고요. 10억 엔을 받을 수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단을 만들고 10억 엔을 받고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전제입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예요. 네.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방하지 비난과 비방을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합의의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가 그와 같이 개별적으로 할머니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중에서 이미 이걸 거부한 분들이 있고요. 시민단체들은 규탄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이게 일본 정부의 책임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정부는 팔짱을 끼고 지금 바라보고만 있어요. 오히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네. 재단을 만들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추격이 전도가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장차 최악의 경우로 상정한 발뺌을 위한 어떤 알리바이 조작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만일에 국민 여론이 도저히 한일 간의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경우에 정부가 뭔가 뒤로 빠질 구실을 마련해 둘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다 하는 뭐 당연히 정해진 절차이기도 하고 정치 고려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네.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피해자를 굉장히 철저히 객체 주체가 아니라 객체와 대상으로 놓고 각계 격파라는 사실 표현을 하셨는데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입을 다물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그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 전반이 좀 세월호와 유사하게 무력감, 좌절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의 태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꼭 외국에 나가요. 외국에 나가서 한복 차려입고 옷 잘 차려입고 막 웃어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와서는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이제 가장이나 그 엄마가 집에서는 애들한테 막 야단을 쳐요. 뭐 몽둥이를 들고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면 집에서 두드려 맞고 비난 맞고 야단 받는 아이들은 우울증에 빠질 수가 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뭐가 옳지? 뭐가 그르지? 하는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결국 이게 돈 몇 푼 받고 그냥 끝나는 문제구나. 그리고 이게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또 덮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만 곧 또 잊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각자의 어떤 그 뭐 즉각적인 이해관계하고는 또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내 길을 간다. 이제 또 잊는다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늘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가서 아이고 아픈가 하고 했다면 지금은 그래 아프냐? 그러고 상관 안 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공감 부재의 사회인데 그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공감 부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뽑았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또 공감 부재의 상황으로 간 거죠. 이 일본은 이번 그 합의가 끝나자마자 사실은 한국 정부의 기자회견 문에는 모호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철거를 하기로 했다,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소녀상을 지키자, 또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했고 이것이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굉장히 이 한일 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소녀상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죠. 그러니까 순회회담에서도 이 소녀상 얘기가 나오는
정도면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저는 다르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왜 일본이, 저는 제가 볼 때 일본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은 뭔가 이런 국가 간의 표현을 쓰서는 안 되겠지만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아마 두고두고 아마 일본 후손들은 아마 지금 세대의 정치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하게 될 텐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혹은 매주 수요 집회 때마다 일본 대사관 직원이 그 소녀사 앞에 꽃을 바치고 묵념을 한다고 할까. 그리고 자기들이 매주 닦아주고 이런 모습을 만일 보인다면 아마 일본 진정성을 충분히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마 빌리 브란트가 홀란드 가서 그 유대인 묘소에서 무릎을 꿇었듯이 그 이상의 어떤 효과,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 일본은 너무나 어리석고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제가 봐도 아주 통탄스러울 정도로, 그게 한일 관계를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그리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일본 집권자들이나 일본 지배 그룹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공관의 안녕과 위험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이건 국제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우려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도 그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이라고 하는 외교 공관의 안녕과 그 위험과 관련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 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세운 그 소녀상을 정식 이름은 평화비입니다만은 그 소녀상을 한국 정부가 이전 내지는 철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죠. 한국 정부 지금 그 한국 정부가 특별히 뭐 약속해 준 게 없다. 그것은 시민들이 세운 것이고 시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애당초 합의에 그게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합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합의 과정에서 일본 측에서 그걸 강하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일정 정도 양해를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죠. 네. 아마 일본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 소녀상이 일본의 이제 식민지배나 전쟁 범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제 이후에 예를 들면 독일 국내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거나 어떤 그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 예, 그다음에 이것을 기억한다, 영구히 기억한다, 영구히 사죄한다,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을 계속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 같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데 일본과 독일이 이렇게 다른 양상이 보이는 것일까요? 이게 일본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거사 청산을 못했다고 하지만 일본 자체도 자기 자체 내 과거사 청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일본 정치 리더들이나 이런 지배 그룹들이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아베 총리의 외조부가 기신 오부스케고 네. 기신 오부스케야말로 일본의 55년 보수합동 체제를 만든 장 본인이고 그다음에 60년도까지 안보 신조약 때 그 당사자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정치의 전후 일본 정치에서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A급 전범이었어요. A급 전범이 전후 일본 체제를 일골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47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냉전 체제를 본격화하기 전에 트루만 독트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어떤 그 일본도 전범들을 처리하고 공직에서 추방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고 6.25다고 이러면서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일본도 말하자면 과거사 A급 전범들을 비롯한 모든 전범자들을 다 복귀시켜버렸어요. 다시 공직 네. 복귀시키고. 네. 과거사 청산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일본 자체가. 네. 그 자들이 지금 일본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죠. 또 우리하고 면에서는 굉장히 닮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같은 점들을 비춰볼 때 아베 총리는 일본 위안부 문제가 사과해야 될, 진심으로 사죄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죠. 네. 그게 이번에
대독사과라고 하는 형태로서 네. 나왔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 국회에서 이번에 그 합의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추궁을 해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통해서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사과하고 반성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합의라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그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가해의식이 없는 거죠. 피해의식은 있습니다만 원폭으로 상징되는 피해의식은 있습니다만 식민지 지배, 그 다음에 아시아에 대한 점령, 침략을 통해서 어떤 가해를 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합의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합의냐, 협상이냐,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가, 우리도 굉장히 난감한데, 그래서 민주사회연련 변호사 모임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다가 그러면 이번에 협상인다라고 하면 합의문이 있는가, 문서 혹은 각서가 있는가라는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외교부가 교환된 각서나 별도의 문서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28일 날에도 한일 양쪽이 각자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김찬욱 교수님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합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또는 이것을 법적인 어떤 국제법적인 합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정식 조약은 아닌 거죠. 양측에서 그 정권 위임을 받은 대표들이 서명을 한 정식의 조약 형식 같은 문건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조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식 조약이라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절차를 아마 피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사이의 정치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혀 구속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두 정부가 일단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는 그 약속에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지만 그것은 정치적 합의에 따른 구속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의 구속이고요. 그 구속은 모든 약속이 다 그렇듯이 상황이 바뀌고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합의라는 것은, 이번 합의라는 것은 그 정도의 구속력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지 20여 년이 지난 이런 문제를 한일 간 정부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이유가 뭘까요? 문서를 작성하면은 문서를 작성해서 합의문을 공식적으로 남기게 되면은 그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고 끝난 거다.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이건.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이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게 그들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문을 해서 작성한다, 합의했다라고 발표하면 아, 그 문제 아직도 남아있구나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항상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고 양쪽 당사자 이게 1965년 한일 협정 자체가 그때 이미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물론 미국, 일본이 져야 되겠지만 그게 한국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미 저질러 놓은 그게 크단 말이에요. 그 책임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면으로 그러고 따지기는 굉장히 껄끄럽고 근데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가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조약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보니 이 조약이라고 하면 국회의 사실은 그 비준 내지는 네, 동의를 그렇죠. 거쳐서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애매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네. 전반적으로 애매하죠. 네. 애매한데 그 점은 어쩌면 그 행운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완벽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파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같은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번에 이른바 합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미흡하고 또 이러한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인권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이 합의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용감하게 비전을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이고 잘한 일이다. 그리고 또 이제 유엔에서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대변인이 반기문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제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지금 이 반기문 총장의 태도나 이런 유엔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유엔이란 데가 어떤 데입니까? 유엔이야말로 미국의 영향을 가장 거의 뭐 절대적으로 받는 그렇죠. 그런 무대인데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이번 합의에 가장 큰 배후 세력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버티고 있는 판에 제가 볼 때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처신이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문제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유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엔의 역할이라는 걸 그렇게 뭐 원래 그런 거다 하는 생각도 하셔야지 네. 유엔이 뭐 굉장히 공정하고 세계의 문제를 네. 갖다가 좀 공정정대하게 해결해 주는 데다 호소할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환상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박기문 사무총장의 그 이번 발언이라는 것은 왠지 어색해요. 제가 어색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의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에서 그 명확한 그 국제법적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996년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98년과 2000년에 그 맥두갈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들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이건 성노이다. 네. 명백한 범죄 행위다. 당시 국제법 위치로 볼 때도 이것은 불법 행위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사죄하고 그 다음에 배상하고 역사개혁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라고 밝혀놓은 보고서들이 네.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그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네. 그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UNESCO 같은 보고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 그것이 지금 현재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법적 상식이다 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것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발언은 상당히 어색하다, 네. 이상하다 라는 네.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번 합의가 나왔던 12월 28일은 이제 이 바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된 65년 한일협정 50주년이 또 그렇죠. 되는 네. 그 때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문제의 그럼 잘못된 첫 단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 50년 전에 65년 체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오늘에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첫 단추를 기본적으로 잘못 끼운 거죠. 그게 저는 기사에서는 이게 50년 만에 정식 담합의 반복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 논의가 처음에 시작된 게 1951년입니다. 51년은 네. 우리나라 한창 그 전쟁하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나라가 지금 뭐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는 이제 그 냉전 체제니까 기큰 틀로서는 미국의 어떤 동북아시아 어떤 냉전 전략에서 가장 필요했던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그대로 유지 존속한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존속한다는 그걸 위해서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냉전이 복격화되니까 어쨌든 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과 진국하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주 유사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로서도 미국으로서는 한일 간에 그런 어떤 갈등이나 과거 삶을 빨리 매듭 짓고 어떤 식으로든 같이 해야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예, 그런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강하게 압박했던 거고 한국 쪽에서도 그걸 요구했던 거고 네. 그렇게 했던 그 우선 그 역사적 그 경위부터 참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14년간을 끌었는데요. 아니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그때를 반일 감정이라고 그러나요? 워낙 강할 때고 나라도 정신 없을 때고 또 일본이 전혀 굉장히 계속 그 자세였고 그래서 어쨌든 65년대 그걸 65년도 그걸 못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가 했느냐? 박정희가 했는데 네. 박정희야말로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정권은 네가 하기가 만일에 장면 정권을 했다면 장면 정권이 날아갔을 거예요. 네. 미국은 처음에 그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거부반응을 본인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빨리 박정희 정권을 인정하고 박정희 정권이 초창기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역할이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고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문제를 박정희 쿠데타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깨끗하게 해결을 한 거죠. 지금 한승동 기자님이 쭉 역사적으로 짚어주신 것처럼 네. 사실 이번에 이 굉장히 그 분노를 사고 있는 한일 이른바 합의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65년에 이 잘못된 협정, 더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46년에 사실 이른바 도쿄 전범 재판에서의 잘못된 말하자면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배 그리고 전쟁 범죄의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후에 사실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일본의 전쟁 범죄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에 조선은 한국은 들어가는 것일까요?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당시에서는 책임져야 될 일로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도 식민지 종주국이었죠. 그리고 그들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별로 문제식을 가지지 않고 책임져지지 않았어요. 하물며 패전국인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절박한 관심사였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65년 체제라는 것에서도 식민지 지배 문제는 그 책임 문제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덮인 거죠. 그냥 덮인 게 아니고 애매하게 덮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네. 교수님 지적했듯이 도쿄 전범 재판 과정부터 그랬고 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그랬지만 한 번도 조선 식민 지배라든가 그 대륙 침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고 과거사 문제가 잘못되고 그건 전쟁 범죄였고 배상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 또 거론된 적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보면 도쿄 전범 재판과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사자는 그 48개국이라는 나라가 형식적으로 있지만 미국과 오직 일본입니다. 네. 말하자면 피해 국가들은 다 빠져버린 미국하고 일본 중심으로 나머지 다 덜러리야 다. 그리고 소련이나 호주나 체코나 이런 나라들은 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히로히토부터 처벌하고 해서 다 전쟁 책임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 전혀 말을 안 들었죠. 자기들 네.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2차 대전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를 질서의 기본 틀이에요. 그게. 그게 의해서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이 이루어진 거고 베트남 파병도 이루어진 거고 다 그렇게 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는 65년에 다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니다. 반인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만이 아니고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도 65년에 해결된 게 아니다. 여전히 그 일본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 있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걸 추궁할 수 있고 개인도 추궁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된 거죠. 네. 그와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라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한국 정부에서 이번 합의 역시 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보다는 애매하게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이번 합의의 출발점은 2011년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이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 한국은 여전히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하고 있고 일본은 65년에 다 끝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 그렇죠?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면 청구협정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중재라는 것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05년에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라고 해놓고는 그 이후에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노력조차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작위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위헌이다 라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뭔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때부터 움직였어요. 일본에 대해서 자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부상서라는 걸 두 차례 보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6월부터 국장급 협의라는 것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국장급 협의가 쭉 이어져 와서 작년 12월 27일에 제12차 국장급 협의까지 이어졌고요. 그 다음날 외교장관 합의가 그 국장급 협의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의가 도출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결국 원래 주어져 있던 숙제는 뭐냐? 한일 양국 간의 그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청구협정의 해석상의 분쟁, 이걸 해결해라 라는 것이 현재 헌법재판소가 원래 내놓았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숙제가 이번에 해결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합의 직후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총리와 그 다음에 외상이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청구권 협상에 대한 입장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한국 정부도 그 12월 27일에 국장급 협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윤병세 장관이 기자들에게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합의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양국 정부의 해석상의 차이가 극복이 됐다. 해석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한국 정부는 뭘 약속해 줬냐면 이게 최종적 불가역적인 네. 그 해결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해준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헌재 결정이 나기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돼요. 해석상의 분쟁은 존재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줘버린 거예요. 선언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게 위헌이다 라는 것이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 이후에 한국 정부가 일정한 외교상의 노력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과정에서는 위헌 상태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서 오히려 위헌 상태로 다시 네. 들어가게 됐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의가 나오고 나서 이 보신 것처럼 워싱턴포스트가 이번 위안부 합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공모하는 것이다.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솔직한 네, 이러한 그 논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라면 이렇게 이 말하자면은 식민지배 전 청산하지도 않고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한일 간의 이런 아시아에서의 질서를 형성하고 지지하고 또는 이런 한일 간의 합의를 종용하려고 하는 미국의 이 전략적 이익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전략적 고려라는 것이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백악관의 반응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 그 다음에 외교장관 회담 전에 일본 언론에서 이미 이것을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합의하고 난 다음 물러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환영 성명을 낸다거나 아니면 한미일 3자 그 순회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미국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일 양국 정상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거나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또 있다라는 구상이 흘러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반응을 봤을 때 미국의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전략적 고려도 분명히 반영이 됐죠. 이 문제가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비난받은 문제니까 이걸 털어내야 되겠다. 털어내고
아베 정부가 보다 많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도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선거에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개헌까지도 일본의 그 우파 세력의 그 뭐랄까 70년이 넘은 욕망이죠. 그걸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략적 고려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 고려가 반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상식적인 거죠. 뭐 당연한 거죠. 미국으로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나라들이 특히 힘 있는 나라들이 그 자기 외부 외국 일에 그렇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익 때문에 수천만의 사람이 정말 죽잖아요. 대부분 다 민간인이잖아요. 그냥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과정이 그 자기들이 국가 이익,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자기 안보를 미명하에 그렇게 저지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말을 차지한다면은 미국은 미국은 그런 외국 개입에 대한 그런 무문제라도 뭘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국 본위의 그런 외국 개입은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건대는 적각 철수하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되고 오키나와에서 철수해야 돼요. 철수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제뿐만 아니고 저 찰스 존슨이라든가 옛날에 CIA 근무했던 미국 그 학자들도 미국을 그 기지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이 이 기지 제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국은 낭패할 거다. 미국은 이런 결국 뭐 험하게 말하면 망한다. 이렇게 경고할 정도로 이건 정말 피해가 너무 크고 그로 말미암아 얻는 그걸 수적으로 본다면 극소수의 지배 그룹들만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지 다수의 대다수의 대중들이라고 하는 건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이는 그런 사태를 잘 몰라지는 않겠지만 우리 당하는 피해자들도 그걸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이번 합의에 가장 말하자면은 크게 우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후에 특히 이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귀환 그리고 그 속에서의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한반도가 다시 한번 그 분쟁과 내지는 그 전쟁의 그런 그 위험에 쌓일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터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각들도 있는데요. 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동맹 내지는 이 긴장의 고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번 합의가 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가 되면은 예컨대 북중러가 묶이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묶이고 하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한반도가 그 바로 그 핵심 대결장이 되고 한반도 분단선이 한반도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부딪히는데 여기서 왜 여기서 하필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려면 자기들끼리 하든가. 근데 우리 여기 하면은 한반도가 그 분단선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합의가 바로 그 신냉전으로 가는 무슨 대단한 어떤 무슨 그게 됐다고 얘기하는 과정이고 그게 아니라 이미 그쪽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욱이 과거와 같은 그 냉전 체제의 또 새로운 버전인 신냉전이 또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장담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꼭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를 우리에게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우리가 작용해서 주체적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막 객관적으로 모든 주변 상황에 맡겨놓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 합의도 보면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라는 걸 마지못해 따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얘기를 진짜 자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그 전략도 없는 것 같고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럴 수밖에 저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미국이 여전해야 되고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바꾸거나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타개해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 상황을 추수하거나 그러니까 이번 13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도 보면 그 북한 얘기 또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핵 얘기하고. 아니 그걸 제가 볼 때는 정말 네. 답답할 짝이 없어요.
한반도 주변에는 엄청나게 큰 힘들이 많이 있고요. 서울 충돌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인 힘이라는 것에 민감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의 힘에 완전히 의지를 해버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균형을 잡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균형을 잡으려면 균형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줄타기를 하려면 중심을 잡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중심을 잡는 도구라는 것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야말로 오히려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네. 보다 확고한 축으로 삼고 역사, 과거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겠다. 그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취하는 것. 네. 그것이야말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네. 우리의 중심을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와 같은 인식이 이번 합의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매우 큰 문제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연대 이제 이런 새로운 또 움직임들이 만들어나고도 있는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그 식민지배나 전쟁 범죄, 그 반인도적인 범죄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청산하고 또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에 뭐 민주적인 뭐 진전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냉정하게 인식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의 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이 저는 보는 데 묘약도 없고 특효약도 없다고 봐요. 그럼 뭐냐면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우선 사실을 알아야 되고 사실 알아야 공감이 일어나요. 지금 내 생각에는 아마 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는 그래도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그래도 세월호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일로 여기지 않거든요. 네. 그거를 자기 일로 여기고 이게 내 일이다 결국은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역사 가르쳐 팩트 사실부터 가르치기 시작하고 뭐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그 일본 양심이나 일본 그게 그 계속 호소를 해야 돼요. 네. 너희들 얼마나 지금 엉망이냐 이거 이게 세상에 그 위안부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린한 그걸 단순한 문제 이 모든 문제 근본 핵심은 뭐냐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 인정한다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걸 알아잖아요. 그걸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네. 1차적으로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이것을 또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창룡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말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5년 동안 그 피해자들이 절절하게 호소한 것 그리고 그게 공감한 시민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요구한 것 그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10억엔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얼버무린 사과문을 대독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배상하고 역사 교육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이건 한순간의 합의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죠. 사죄라는 것은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피해자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거듭거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는 절대 사죄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은 결국 역사교육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합의를 해줬다라는 말이죠. 그건 합의를 안 하니, 그러니까 안 하는 일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합의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수많은 갈등을,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것은 단지 국내의 갈등만이 아니고 이 합의를 추진한 사람들 자체를, 합의 자체를 흔드는 그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네. 과거 정상이라는 것은 이런 합의, 이런 애매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지금 1965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 2016년이거든요. 네. 이 문제는 한국 내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 일순간에 공유하게 되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죠. 우리가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일본하고 화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일본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고 그 바로 아베나 스가 요시에다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지금 일본 주류 보수 우익 세력들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세력과 화해할 수 없는 것이 네. 절대로 화해서는 안 돼요. 네. 일본하고 화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는 화해해야 되고 일본에도 아까 저기에서 일본에 좋은 사람도 많고 일본 이런 체제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죠. 네. 그렇죠. 우리가 화해할 수 없는 것은 전쟁 범죄, 반인도적인 범죄이지요. 사실은. 오늘 이 일본군 위안부 이른바 합의라고 하는 것을 프리즘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현재적으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발표했던 1월 13일 날 1213회 수요 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본의 전쟁 범죄, 국가가 저지른 이 식민 지배의 문제를 제대로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아직 해방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재 진행형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